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슈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열렬히 박수해주시는 두 분이죠. 문화평론계의 찐 양심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두 분을 뵐 때마다 저는 아,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뭐 영화 어떤 걸까 좀 기대하면서 오거든요. 예. 근데 역시나 오늘은 지금 뭐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는 드라마 우영우에 대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이야기인데,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 네. 좀 짜증나고 화나는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영우를 한번 다뤘기 때문에 또 다룰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놈의 사이버 레카 때문에 자꾸 다르게 건드네요. 돼. 그러니까요. 아, 왜 건드러 우영우를? 어떻게 보면 인기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빙고 정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이버 레카들 특별한 범죄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우리 사회를 가장 심각한 독버섯이자 또 정신을 파괴하는 범죄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난데없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사이버 레카들의 공격을 좀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12화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뭐 대체적인 개요는 사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 여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물론 우영우가 사실 재판에서는 졌어요. 졌는데 재판에서는 이겼는데 약간 좀 씁쓸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고용주 쪽 입장에서 이제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사실은 처음에는 우영우 변호사가 이제 사건을 맞는 대로 족족 고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되게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서 굉장히 통쾌한 맛을 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10회 정도 넘어가면서 아, 변호사의 비애. 아, 이게 변호사라는 게 결국 특히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건들을 수임을 하게 되면서 원하지 않은 쪽에서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호사의 또 다른 면모들을 보여줬는데 바로 12화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사이버 레카가 출동을 해서 분노를 하게 만들었던 사안인 거죠. 해시태그 박원순, 해시태그 페미니즘 하고 그 옆에 해시태그 우영우. 우영우가 왜 거기 들어가? 아니 서민 씨도 봤잖아요. 네. 이게 그 박원순 변호사이자 이전 시장님께서 고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언급될 만한 내용이라고 상상을 하셨어요? 아니죠. 왜냐면 12화 자체가 여성 근로자들이 남편 해고라는 협박을 받아서 마지못해 이제 정리 해고 당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어째서 박원순 전 시장님이 나오시고 어째서 같은 해시태그로 이렇게 뭔가 공격, 페미니즘과 공격을 함께 당할 수는 없는 거죠. 얘네들은 마치 엄청난 음모가 뒤에 숨겨져 있다는 식으로 긴박한 음악과 함께 또 긴박한 목소리와 함께 이렇게 전합니다. 이 사건의 실제 소재는 1999년 농협 구조조정 사건이다. 근데 이 구조조정 당시에 경제적 영향이 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내부부를 생활안정자 및 우선 희망퇴직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사내부부 중 한 명이 희망퇴직하라라고 압박을 했는데 대개 남편 직원이 사실은 퇴직하는 거를 아내들이 꺼려서 남편에게 불이익을 준다니까 아내들이 먼저 스스로 내려왔다. 스스로 해고를 자처하는 그래서 자진 그 희망 퇴직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퇴직한 비율을 봤더니 사내 부부 752쌍 중에 752쌍 중에 여직원이 퇴직한 비율이 무려 91.5%였어요. 대다수가 여성들이 희생해서 남은 거네요. 물론 지금은 다를 겁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 당시 사실 특수성이 예. IMF 위기 때였기 때문에 그럼요. 그때 당시에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를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성 민우회가 나서 가지고 퇴사한 여성 직원들과 함께 후에 이제 2002년도 당시에 이제 농협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때 16명의 변호사가 도와줍니다. 그중에 한 분이 박원순 시장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박원순 시장의 사례를 일부러 선택해서 이야기를 만들었다라고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박원순을 기리는 그런 회차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박원순 전 시장을 이제 문제 삼았느냐라고 했을 때 참 의외의 단어가 또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니까 문지원 작가를 이제 걸고 넘어진 건데 예. 문지원 작가가 사실은 이제 대한학교 하자 작업 장 학교의 일기 졸업생인 거예요. 근데 예.
사실 박원순 시장이 예전에 이제 시민 이제 단체 활동하면서 아름다운 재단을 이제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제 같이 사는 삶을 모색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재단을 만드는데 그 아름다운 재단이 이 하자 작업장을 이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지원 작가가 헌정하듯이 이 드라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 거의 소설 내지는 그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은 지망생인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하자센터라고 하는 데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 웃어요. 왜냐하면 하자센터를 직접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서울시예요, 실제로. 물론 서울시가 모든 걸 다 지원해도 뭐 돈이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뜻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곳들이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뭡니까? 그럼 기업들 보고 이 작품을 썼다고 하면은 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 20대 중에서 좀 약간 일베적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 때 패미 거기다가 성추행범 박원순 이런 식으로 끌어놓으면은 일단 보거든. 그 거기다가 가장 유명한 드라마인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우영우를 끼워넣어서 이걸 이런 완전히 소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사이버레카가 사이버레카 짓을 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데 또 드라마 내에서 김수영 시인의 시가 나온 걸 박원순 전 시장님과 또 연결을 지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좀 문제가 됐어요. 사실 이제 재판이 끝난 다음에 옥상에서 약간의 이제 파티 같은 것을 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티에서 이 시를 이제 낭독을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고정희 시인이라든지 김수영 시인의 시를 낭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게 또 박원순 시장 헌정 회차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박원순 시장도 낭독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거죠. 박원순 시장은 김수영 시인의 시만 낭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그분의 관저에 초청을 받았었는데 그때도 시를 갖다 탁 이렇게 한 줄 읽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와인 한잔 하면서. 그럴 때 그 낭독했던 시인은 안도현 시인의 시라고 생각됩니다. 관저에 와봤나? 안도현 시인의 시를 또 얘기하게. 사실은 그리고 드라마 안에서 낭송됐던 시는 안도현의 연탄 한 장이 나였죠. 김수영은 이제 거론만 됐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 김수영이 거론된 걸 가지고 와서 시 낭송한 게 박원순을 연상하게 한 것이고 그래서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배경에 있던 옥상의 텃밭 같은 경우도 네. 그때 박원순 시장이 말이야 도시의 온도를 1도 낮추자 이러면서 옥상에 텃밭 만들기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칭찬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냥 옥상에는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장모님도 옥상에다가 텃밭 만들어 놓고 계시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장모님께서 박원순 시장을 기리면서 옥상에 텃밭 만들어 놨습니까? 이거는 거의 이런 거예요. 윤석열 일본 극우가 아버지서부터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결국 일본 간첩을 대통령을 되게 만들었다. 이런 주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냥 억지 부리기 뭐 붙여넣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예. 괜히 또 이 드라마에서 거론이 됐던 시인들도 같이 싸잡아서 또 욕을 먹고 있어요. 고정희 예. 시인 같은 경우도 페미니즘으로 그렇죠. 또 지적을 받았죠. 실제로 고정희 시인이 페미니즘적 성향의 시들을 좀 썼던 건 사실인데 네. 그때 당시를 살았던 사람 중에서 그럼 그런 서름을 시로 승화하지 않은 그런 작가도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실제로 대부분의 작가들이 다 뭐 고정희, 뭐 최영미, 뭐 수많은 시인들이 다 사회적 질고를 그 시로 승화시켜서 썼기 때문에 당연히 그 페미니즘적인 성향들이 드러나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금의 그렇게 막, 뭐, 머리 빡빡 깎고 갑자기 뭐, 무슨 얼굴에 화장도 안 하면서, 이게 바로, 코르셋을 벗어던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페미니스트입니까? 아니잖아요. 돌고래 갖고도 또, 우영우를 박원순 시장과 연결을 시키는데, 2017년에 사실, 그 서울랜드에서 그 돌고래 쇼를 했었잖아요. 네. 그거를 없애게 하면서 돌고래 방류 결정을 했을 때 시장이 박원순 시장인 거 맞아요. 그렇지만 시민운동이 벌어져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시민운동이 없었으면 박원순 시장이 단독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것도 박원순 그리고 또 뭐 그 예전에 플로깅 행사에 한번 나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자폐인 행사였대.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영우로 선택한 것도 박원순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냥 입을 뻥끗만 하면 무조건 연결을 시키는 이 모양새가 어이가 없는데 이렇게 사이버 레카짓을 한 바로 이 유튜버
이름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이 뻐까라는 예. 유튜버는 어떤 유튜버인가요? 보통 유튜버 계열의 이렇게 뜨는 시사 이슈들을 전달하는 유튜버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얼굴을 이렇게 가면이나 뭐 선글라스나 이렇게 가리면서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네. 형식의 유튜버. 목소리만 나와서 자료 영상으로 덮는 유튜버. 근데 아무래도 자기 얼굴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유튜버들이 더 사랑을 받죠. 그런데 가면을 쓴 것이 호기심을 자아내기도 하고 선글라스 뒤에 누가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그로를 끌면서 거기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자기 마음대로 엮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데요. 특히 특정한 대상을 사이버 불링을 해서 코인을 파는 걸로 유명하죠. 아. 이 작자는 지난 1월 말에 BJ 잼미라고 하는 분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네. 그 잼미를 좌표 찍어서 공격했던 대표적인 유튜버입니다. 어머니도 목숨을 잃으셨죠. 맞아요. 우울증에 빠지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대상을 공격하는 영상이 차고 넘치고요. 그리고 교묘하게 연예인을 공격하는 듯 하면서 정부를 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뻑과 뒤에는 분명히 극우 어떤 세력들이 있다. 누군가 조력자가 있을 그렇죠. 것이다. 그들의 자본을 받아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혹이 있을 만한 그런 대표적인 사이버 래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여기도 이제 방송을 제작을 하지만은 조회수 올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죠. 네. 진짜 힘들어요. 주름살이 더 누르신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야 순식간에 100만 원 훌쩍 넘는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좌표를 특정하게 키워드를 이제 찍게 되면은 도와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다. 그렇죠. 라는 지적들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 이제 2월달 그 잼미 이제 그 사건도 말씀하셨지만 6개월 만에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 세 키워드를 딱 했잖아요. 네. 우영우, 예, 박원순, 페미니즘. 그게 일종의 키워드 좌표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이유가 수많은 콘텐츠 중에 어떻게 이것만 이렇게 100만을 돌파하고 8억 정도 되나요? 그 조회수가? 그렇죠.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전체 조회수가 8억이 넘어요. 조직적인 좌표 찍기일 것이다. 예. 뭐 이런 의혹이 좀 있는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언론이 더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언론들은 또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사실 이거를 이제 미디어 용어로 루핑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한쪽에서 뭐 이런 내용을 다룬다 하더라도 언론의 보도가 안 되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근데 오히려 언론에서 이런 것을 다루게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되고 더 확산이 되는 효과를 이제 루핑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이버 레카들이 노리는 거는 궁극적으로 언론들이 다뤄주길 바라는 거죠. 맞아요. 더구나 언론들이 이제 어디에다가 송고를 하냐면 포털에 다루기 때문에 또 포털에서 확 확장이 되면 다시 또 역으로 유튜브를 유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노리는 건데 사실 위키트리 뭐 인사이트 같은 기준이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단독인 경우가 많아요. 아무데도 안 다루는데 여기만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접점이 찍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악성 루핑 효과의 진원지가 바로 이런 데다. 그래서 이런 데를 상대로 사이버 레카가 일종의 비즈니스를 공생관계처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진짜 의심스러운 게 이 위키트리라는 매체예요. 네. 이 위키트리의 전 본부장이 특정 그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네. 계속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군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뻑과 네 시기야. 봐. 위키트리의 본부장이 박근혜 정권에 있었고 대표적인 보수 인사야. 그러면 너랑 짬짬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넌 뭐라고 얘기할래? 실제로 이 위키트리의 제목을 보세요. 선 넘었다? 극찬 쏟아지는 우영우 심각한 페미 논란에 휩싸여. 이런 논란은 무슨 논란이야. 니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위키트리가 때려주니까 그 다음날 스포츠 경영에 바로 받아요. 그리고 그 외에 연예 전문 뉴스들이 이걸 다 받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누가 받느냐. 조중동이 받죠. 사실상 이거는 그냥 공범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영우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 수많은 그런 약자들을 갖다가 생각해보고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페미들의 무슨 공작질이라고 더 씌워서 그걸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효과를 차단함으로써 실제로는 엉뚱한 잘못된 생각들, 일베식 사고방식들이 오히려 젊은 층에게 막 수렴되게끔 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배후 세력들이 있다라고밖에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기자라면 어떤 사안을 팩트체크해서 전달할 생각을 해야지. 예.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뭐 기자인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작가한테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확인이 없어. 근데 나쁜 게 연예 저널리즘 담당하는 일선 기자들이 되게 인턴직이거나 집에서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재택. 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들은 뭐 조회수 많이 나오고 이슈 많이 딸면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런 무책임한 저널리즘이 연예 저널리즘이에요. 사실 예전부터 연예 저널리즘이 똑바로 서야 된다라고 한 이유가 네. 이런 중요한 이슈가 이렇게 왜곡돼가지고 전파되는 아주 진원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 저널리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연예 저널리즘 똑바로 세우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실제로 우영우 드라마 우영우의 팬분들 그리고 깨어있는 누리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나설 것 같은데요. 어떤 움직임은 예. 없나요? 실제로 민주진보 유튜버 중에서 고양이 뉴스가 이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그 비법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12화의 예고편 예고 그 내용들이 올라오잖아요. 예고편들이 좀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 보통 이제 포탈 같은 데서는 그다음 그 대본의 일부가 네. 이렇게 소개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작업이냐? 일단 키워드를 페미니즘 우영우, 페미니즘 박원순, 우영우 박원순 이렇게 해시태그를 단 그런 게시물들이 마구 늘어납니다. 일단 블로그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SNS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들끼리 뭔가를 막 찾아가는데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 점에 뻑가의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 뻑가 영상이 나오기까지 딱 일주일 정도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이루어졌다가 12화가 딱 되고 뻑가가 영상 올리고 그리고 100만회가 되고 이거는 도대체 우연한 일인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세력들이 어디 가서는 블로그를 계속 올리고 어디 가서는 SNS를 계속 올리고 이러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 뻑가가 사라졌던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팽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죠. 네. 그래서 뻑가는 이준석과 함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고양이 뉴스는 제기했지만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본적으로 이렇게 구설수를 통해서 돈을 버는 이렇게 수익 창출에 악용하는 사례 자체가 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라져야죠. 네. 네, 사실 저는 이익 환수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뭐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에 게시물이 하나 떴잖아요. 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수익을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고양이 뉴스에서도 전했습니다. 이거 신고해야 된다. 어떻게 신고하느냐? 뻑가의 영상의 1분 58에서 59초 정도 가시면은 거기 딱 클릭하시고 신고하기 딱 누르시면은 문지원 작가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면 네. 가로세로 연구소 그렇게 해가지고 뚝 끊어졌거든요.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차단을 해야지 야,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이건 결국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 돈줄을 끊는 것만이 예,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수익 환수 안 하죠? 저 그게 제일 불만입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폭력 방지법 같은 거 논의만 됐지 얘기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언론중재법도 지금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가짜뉴스를 열심히 만들어내는 인터넷 매체의 사장이 하루에 587억 원을 징수당했어요. 가짜뉴스 때문에. 독일도 거의 600억 원 정도 징벌을 내린 적이 있어요. 해외에서는 가짜뉴스에서 굉장히 엄벌을 처하잖아요. 당연히. 지금 이거는 완전히 가짜뉴스잖아요. 이걸 그래서 박원순 그 시장의 유족들이나 혹은 문지원 작가가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500억씩 때려 맞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얘네들이 안 하는 거지. 이거를 갖다 이렇게 냅두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들과 한 몸이 돼 있는 그런 특정한 정치 세력이 그걸 갖다 놔두고 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이버 레카 혹은 뭐 인사이트 이런 곳들한테 막무가내로 당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 네. 그 친구들을 위한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선진국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공교육에서 안 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 해외는 공교육으로 이 미디어 읽기 교육을 다 하고 있잖아요. 아 이거 너무 고색창연해. 미디어 리터시가 뭐야? 그냥 유튜브 리터러시지. 어쨌든 유튜브 제대로 이제 읽고 또 활용하고 이렇게 교육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튜브 읽지 말자 이렇게만 하는 거는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유튜브가 우리 생활이 됐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잖아요. 우리 아들은 방학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켭니다. 그리고 유튜브 속에서 살다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잠깐 게임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잠깐 학원에 갔다 온 다음에 또다시 유튜브를 켭니다. 유튜브와 함께 살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는 안 해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뻑가를 따르는 그런 추종 세력들이 진짜 영화 지옥의 화살촉처럼 밖에 나와서 몰려다니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일들도 실제 벌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이거는 정말 예언적인 그런 서사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만약에 오은영 박사라고 그러면 키즈땡땡 선전 안 할 것 같아. 왜냐? 날카로워. 왜냐? 아니,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텔레비전 바보상자라고. 그러면서 텔레비전 안 보게 하는 게 굉장히 진보적인 삶인 것처럼. 유튜브가 더 위험해. 왜 유튜브를 보여줘? 유튜브 교육 안 해.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 그게 좀 아쉽더요, 사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1부에서는요, 사이버레카의 문제점과 또 유튜브 교육에 대한 중요성까지 만나봤고요. 자, 김성수TV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성수TV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서로 더 큰 버팀목이 되도록 만드는 성수마트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치시사 문화평론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에 이제부터 성수마트가 함께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성수마트 함께한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모르는 분들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김성수TV 성수대로 운영비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성수마트 쇼핑비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성수마트 오셔서 신선한 제철식품,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상품만 천여 개가 있으니까요. 천천히 둘러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빵준서 제품들 없어서 못 먹는다는 빵준서도 성수마트 입점에 있고요.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 쇼핑은 성수대로의 후원이 됩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이고요. 1,000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 배송입니다.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가 만든 바로 요 김성수 커피입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 그리고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웠습니다. 수십 번의 테스팅을 거쳤거든요. 원두를 분쇄할 때부터 굉장히 진한 커피향이 행복감을 주고요. 갓 내린 커피를 딱 입에 대면 그때 쌉싸름하고 또 고소하기도 한 맛이 느껴집니다. 달달하고 상큼한 신맛까지 뒤따라오면서 커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맛을 다 만나실 수 있는데요. 자, 태우지 않아서 폴리페놀이 살아있는 김성수 커피.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은 원두 세트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밀봉 포장된 200g 3개가 커피를 소개한 전단과 함께 배송이 됩니다. 한 세트에 35,000원, 배송료는 3,300원인데요.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시면 안 돼요. 김성수 평론가님 바쁘시거든요. 꼭 문자로 예약해 주시고요. 김성수 커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 커피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